공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비었다 이런 뜻이죠, 그죠? 공망은. 그러니까는 이 공망은 명리고 어디고 다 쓰고 막 잠이고 뭐고 다 써요. 공망이 그만큼 중요해서 그래요. 육효도 쓰고 뭐고도 다 써요. 그래서 공망이라는 거는 이제 전실 공망이 나오는데 금방 설명을 했잖아요. 한문으로 전실이 이런 글자예요. 이 열매 실자. 자, 전실됐다고 하는 거는 그 결점이 없어지고 실제 모습으로 회복됐다 이 말이에요. 결점이 없어지고 실제 모습으로 회복된 걸 전실이라 그래요. 오늘 손님 잘 몰랐으면 전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면 돼. 전실은 어떤 경우를 전실이냐 하면 아까 말했잖아, 그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려. 오미가 공망이에요. 에? 그럼 다시 오날이 오면은 전실됐다 그래요. 그럼 이 뜻대로 결점이 없어지고 공망이 없어지고 실제 모습으로 회복됐다. 그게 전실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또 출파됐다고도 해요. 문자를 막 문자나 이래저래 쓰나. 그래서 이게 공망은 꼭충을 받아야 이 공망이 열려 나와요. 근데 이제 이 공망에는 충기가 있고 충실이 있거든요. 이런 날 기자 쓰는 거야. 이거 충실이 있고 충기가 있고 충실이 있는데 내가 다시 공망이 일어나는 힘이고 이거는 말하자면은 좀 나쁘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럼 이거는 결국은 이렇게 정효가 공망이 되어서 일진에 충을 받으면 일단 충을 받으면 이거 공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충을 받아야 공망이 갇혔던 게딱 나오거든요. 그걸 일어난다 그래, 충기라 그래. 막그 복잡하게 설명할 거 없어. 공망이 충을 받으면은 갇혔던 것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충기가 되는 거예요. 충기. 근데 나왔는데 다시 공망이야. 그럼 충실이야, 그거는. 내가 이렇게 일진에 이렇게 딱 충을 받아갖고 공망이 이렇게 탈공이 돼서 나왔어요. 이게 나왔는데 다시 일진에서 자날이야. 다시 좌우충을 받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게 월이 있고 날짜가 있잖아. 그죠? 이게 날짜가. 여기는 월이고, 이거는 월이 있고 일인데, 월에서는 충을 했어. 나왔는데 일에서 와서 딱 극을 해버려. 예. 네. 극을 할수 있잖아요. 막 금이 신유가 온다 그래. 이러면 서로 간에 극하는 관계잖아. 충을 받다가 나왔는데 얘가 또 극을 해. 겨우 나와가지고 숨좀 쉬려고 하는 게 누가 딱 극을 해. 그럼 그 공망이 어렵다. 아까 복신이나 공망이나 내용은 거진 그만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복신은 원국에 아무리 나와도 일단 복신이 됐다고 하는 것은 힘을 잃는다 그랬잖아요. 아까 그죠? 원국에 있는 것만 못하다 그랬는데 공망은 안 그래요. 공망은 풀리면은 화끈하게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전실이라 그래. 아까 그랬잖아. 결점이 없어진다 그랬잖아. 결점이 없어지고 실제로 회복된다 그랬잖아. 공망은 실제로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복신은 안 그래요. 그래서 육효를 뽑을 때 복신이 가장 중요해요. 자, 어떤 데는 복신 달아갖고 점 다칠 때도 있어. 복신이 아무리 충을 받아가 나와도 원래 모습이 회복하기는 어렵다 그랬잖아. 원국에 있는 거면 못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공망은 아니거든. 공망은 전실되면 원래의 모습 그대로 회복된다고 그랬죠.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충기, 충실을 보는 거예요. 충기라고 하는 거는 내가 충을 받아가 일어난 거고, 그죠? 응? 그래서 이게 공망은 충일보다도 전실이 더 힘이 크다 그랬어요. 이게 충받은 것보다 자기 같은 날짜 오는 게 힘이 더 크다 그랬어요. 충을 받다가 좌우충 받는 것보다 자기 같은 글자가 오는 날이든 생각해 보세요. 이제 오가 이렇게 있어. 오미가 공망이에요. 그죠? 그럼 좌가 있고 오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어떤 날이 더 유리하겠는가는 거잖아. 내가 뭔가 풀어야 될때 사건을. 이거 좌우충도 하고 요건 전실이고 요건 좌우충하면 두개다 열릴 수 있어. 요것도 요렇게도 열리고 요렇게도 열린단 말이야. 근데 요때가 힘이 더 왕하다는 거야. 요 힘이 제대로 된 힘이라는 거야. 자기 세력을 얻었잖아. 얘는 간접적으로 열쇠를 좀 줘갖고 임시로 열은 거고, 얘는 똑같은 기와 갖고 나한테 힘을 실어주는 거야.
그 전실이 더 힘을 크게 받는다는 거예요. 전실이 공망이 훨씬 더 크게 작용을 한다. 그 명리에서는 전실을 크게 써요. 같은 글자가 오는 날. 자기 한 세력을 더 얻잖아. 충은 내가 반대 세력한테 좀 힘을 협조를 구해서 열쇠 좀 열어달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전실에다 보태서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얘까지 합까지 물고 들어온 날을 내가 공망 완전히 풀어지는 날을 해줘요. 나를 잡아줄 때. 사건 처리해줄 때. 여기다가 오날 지나고 미날이잖아. 한 게 또 세력 없고 얘 또 편도 만들고 이랬을 때 양쪽 사이드에서 도와주는 날을 더 크게 본다고. 오날보다 미날. 아까 요거보다 여기 더 크다 그랬죠. 난 요 날을 더 크게 본단 말이야. 얘 쓰리곱으로 도와주는 거야. 쓰리곱으로. 얘는 한 개 도와주고 얘는 두 개 도와주고 얘는 세 개 도와주는 꼴이야. 그래서 무조건 이 이론이 충을 하게 되면 합을 하고 합을 하면 충을 하고 이 이론은 어디든지 다 써요. 아셨죠?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